자,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재료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단면도를 다 완성했습니다. 그죠? 지금 바닥부터 한번 볼까요? 지금 이쪽 보시면은 위에서 나와있죠? 보호모르타르, THK30, 콩자감다짐, 그 다음에 온스파이프, 지름이 25가 간격 250, 단열재 THK85, 두께 85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철원 콘크리트, 150 두께, 그 다음 밑창 콘크리트, 자수다짐.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러 군데 카피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. 자, 바닥 재료 됐고요. 그 다음에 GL,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기초판까지 얼마? 이게 동결선 보여주고요. 기초판, 자수다짐 50, 그 다음에 자수다짐, 아, 콩, 밑창 콘크리트 50, 그 다음에 자수다짐 200. 이 폭도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테라스 부분에 어떻게 마감하는지, 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. 그 다음에 이 주방, 방에서 한번 볼까요? 이게 보이는 거, 보이는 거, 문을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지붕 한번 보겠습니다. 지붕 속에. 자, 반자틀. 위에서부터 내려오죠. 그 다음에 하판 위에 고급 천정지 마감. 반자 돌림, 간격. 이 450이고요. 커튼 박스 설치했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달대 바지. 간격 얼마? 그 다음에 달대도 얼마 간격? 수분 낄 때는 45에 45 각재 길이가 1200인 거.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공간이 비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채워주면 됩니다. 자, 지붕 끝에 보시면 물 끊기 홈, 그 다음에 처마 반자 설치, 내림새 기화, 그 다음에 물매 표시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처마 나오면 600이라는 거. 다음에 이제 시멘트 기화 입기, 기화 그리, 보호모르타르, 액체 방수. 그 다음에 철용 콘크리트 단열재. 그 다음에 용머리 뒷면에 보이시는 거, 용머리 기와 숙기와. 그 다음에 암기와. 그 다음에 모르타르 채움. 반대편에도 없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단면도에 대해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.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재료명을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재료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